서울 여의도 증권가가 있는 한 식당에서 이 동료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용의자는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의식불명 상태입니다. 황병준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유리문 밖 오른편을 한동안 쳐다봅니다. 잠시 뒤 남성이 바라보던 곳을 향해 또 다른 남성 두 명이 걸어가더니 한 명은 놀란 듯 발걸음을 돌려 뛰어갑니다.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한 식당에서 60대 여성 A씨가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흉기에 찔린 B씨는 식당 밖으로 도망친 뒤 쓰러졌고 이를 본 또 다른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직원이 본 건데 그래서 배에서는 지금 피를 흘리고 계셨고 다리에도 자국이 있었는데 A씨도 식당 창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.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었던 두 사람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피해자가 조금 가해자한테 최근에 감정이 조금 쌓이지 않았을까?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